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오펜하이머라는 네. 또 그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서 조회수를 조금 네. 유치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네. 아직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개봉했으니까요. 네. 영화 뭐 앞으로 한 석 달은 계속 달릴 영화니까 네. 네, 계속해서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또 여름에 막바지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 그 뭐 남량 특집, 피서 특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이라도 좀 시원하시라고 바로 수호지, 수호전, 보통 네. 수호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호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수호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가 시원하다는 건 왜 시원한 거예요? 물 숫자, 물가 호자, 뭐 다 물가 이야기라는 뜻이죠. 수호지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호라는 게 원래 이제 물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산박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산박. 이게 바로 이제 수호지의 그 영웅 호골들 108명이 모인 바로 산채라고 해야 될까. 그 본거지가 바로 양산박이죠. 그래서 바로 그 수호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수호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사회랄까 이 체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어떻게 보면 도둑의 무리들이죠. 일종의 우리 예전에 영국의 로빈훗. 네. 로빈훗이 살았던 곳이 바로 쇼드숲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홍길동이랄까 인꺽정, 인꺽정의 청석골 이런 데가 바로 그 양산박에 해당되겠죠. 실제로 홍길동 같은 경우는 그 홍길동의 저자 허균이 이 수호전을 한 100번 읽고 100번 읽었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홍길동을 쫙 쓰는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홍명의 인꺽정. 인꺽정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예전에 인꺽정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네. 수호전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네. 아, 이 인격정의 여러 가지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수호지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을 정말 이 수호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중국의 4대 기서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호전을 다루면 다 한 거거든요. 삼국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서유기. 네. 그 다음에 금병매. 금병매. 그리고 오늘 수호전. 다 다룬 거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수호지는 이름 알려진 인지도에 비해서 네. 내용을 제가 안 봤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생소하네.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수호지 분명히 읽었을 텐데. 네. 내가. 이게 수호지 같은 경우는 사실 줄거리 자체의 힘보다는 네. 캐릭터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수호지가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애 소설이라고 예전에 우리 뭐 금병매도 몇 회 다 그렇게 있는데 네. 그 수호전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70회본 명나라 말 네. 청나라 초에 그 김승탄이라는 문인이 평론까지 해가지고 그 수호전을 70회본 그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양산박의 108명의 호골이 모이기까지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야기가 쭉 이어는 집니다만 워낙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의 단일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등장인물을 주인공하고 또 엮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딱 뭔가 이야기로 기억나기보다는 그 캐릭터들이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은 급시우 송강. 송강. 급시우. 제때 맞춰 비가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돈이 없어. 그럴 때 송강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갑자기 너 돈 필요하지? 돈 탁 주고 내가 오늘 술을 마시고 싶은데 마실 친구가 없다 이럴 때 갑자기 송강이 나타나서 술 들고 찾아와요. 그러신 식이죠. 그러니까 급시우. 제때 맞춰 비를 내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송강이라는 사람은 그런 영웅 혹을 의리가 있다. 일종의 협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 화화상 노지심. 노지심 많이 들어봤죠. 노지심은 저 우리 저 프로레슬링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 캐릭터를 그 프로레슬러가 차용한 거죠. 머리 그죠. 빡빡 깎은 네. 스님이니까 노화상. 아 화화상. 그래서 머리가 예. 크신 거구나. 예. 예. 노지심 스님으로 이제 그 불문의 길을 하게 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화화상이죠. 온몸에 탁 꽃 그림을 딱 문신을 하고 있으니까 꽃화자 써서 화상을. 보통 승, 중을 한 잔으로 승이라고 하고 두 글자로 화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화상. 그래서 화화상, 꽃화상. 뭐 이런 신비로 되는데. 그 노지심 하면 그 캐릭터 또, 아우, 완전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이 노지심은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순수한 그 자체. 네. 그 대신 이제 술과 고기에 약하죠.
그는 이제 노지심의 캐릭터. 스님인데. 예. 그러니까 본래 이제 그 전에 하국 관료로 하면서 술고기 좋아했다가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제 이 관가에 쫓김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불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여전히 뭐 술고기 좋아하는 그 노지심 캐릭터가 있고 또 이제 우리 표자도 임충 해가지고 임충 표자도 그러니까 표범 대가리라는 소리죠. 표자 두 머리도 자니까 네. 표범 대가리 임충 가장 무예가 출중한 사람이죠. 근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고구의 양아들 고한애가 이 부인을 찝쩍거리다가 얘가 걸리적거리니까 얘를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산박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고구의 캐릭터. 아들이 고한이에요? 고한애. 고한애. 아, 아내라는 거는 본래 호위하는 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아주 큰 벼슬을 가진 그 사람을 호위하는 군관인데 네. 워낙 그것을 이제 그 권세가의 아들들이 다 하게 되니까 네. 아예 그 이름, 그 벼슬 이름을 아예 그냥 붙여가지고 고한애 하면 그 고시 집안의 아주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막난이 아들이죠.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거 노지심이랑 임충 있잖아요. 네. 전 이거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 영화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게임 캐릭터 녹음하다가 아는 거 아니에요? 아, 게임도 많죠. 게임 캐릭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야, 노지심. 궁금한 게 있는데 수호지도 있고 수호전도 있잖아요. 네. 뭔 차이에요? 왜 지전? 그게 보통은 우리가 수호전을 맞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전이라는 건 보통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 우리 예전에 역사책에 열전 나오잖아요. 네네네. 보통 전하면 우리 홍길동전, 수경낭자전 해가 이제 인물에 관한 이야기고 네. 지라고 할 때는 우리 그 예전에 사기를 구성할 때 기전체를 구성할 때 뭐 본기가 있고 열전이 있고 표가 있고 그다음에 기라는 게 있어요. 네. 기라는 것은 법률이나 뭐 화폐랄까 이런 제도들의 기원들 있잖아요. 제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 이제 서술의 한 챕터인데 그 우리가 삼국지 연인데 네. 그냥 삼국지 줄여 말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호전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호지 이렇게 막 그렇게 삼국지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 수호지 하는 거죠. 삼국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네네. 삼국지 때문에. 근데 수호지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소개가 됐다고 보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수호지가. 네. 그래서 당시에 뭐 벼슬아치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장안에 안학네들이 이 수호전 읽는다고 폐물을 팔고 집에 가산을 팔아가지고 집안 살림을 못할 지경이다. 그 책을 이제 사서 읽어보고 아니면 뭐 구해야 되니까 막 그냥 막 가재도구를 막 팔아 제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인기가 높았던 거죠. 수호지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출판사가 여러 작가들이 썼죠. 네, 네. 네. 뭐 많이 팔린 거는 이제 아마도 민음사의 이문열 작가가 옮긴 수호지. 거의 10권짜리인가요? 그것도? 10권입니다. 네. 그 이문열 작가의 수호지 같은 경우는 이제 70회본이 기준이 아니고 네. 보통 70회본 한 6권으로 끝나고 그 수호지가 호걸이 이제 김성탄이라고 아까 말한 그 문인은 이 수호지는 딱 그 모이는 데에서 끝나야 된다 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한마디로 현실의 어떤 이념, 유교 이념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어떤 저항을 하는 그 썩어빠진 그 관가의 부정부패에 저항을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70회부터 120회까지 보면 결국 그 양산박에 모인 108명의 호걸들이 자꾸 정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본래 이런 도둑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부패한 관리들에 저항한 거지 황제에게 저항한 건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황제의 어떤 사면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관군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사회 속으로 다시 체제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막 자기들이 또 이제 농민 반란을 진압하러 간단 말이죠. 박납이 일으킨 그 박납 그 강남의 농민 지도자 박납이 일으킨 그 반란을 진압하러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호전의 본래 정신을 어긋난다 이래서 이제 김성탄 본은 70회로 끝나는데 이문열 작가 본은 120회 본을 넘어서서 140회 본 그러니까 송강과 이규가 같이 이제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죽고 그 이후로 또 수호전 중에 어떤 인물이 남아가지고 뭐 다시 왕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좀 그까지 다 다루고 있죠. 속수호전까지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게 10권이고 보통 이제 딱 그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거는 하여튼 양산박의 108명이 모이기까지 그 과정. 아,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정본으로 보고 있죠. 아, 그럼 그 뒤는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더 덧붙였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예요? 본래 이게 작가가, 우리 소전의 작가가 누구냐, 그러면 원나라 때 신의암이다, 원나라 말기에. 원나라. 예, 그리고 명나라 때 나관중, 바로 삼국지 연의를 쓴 네. 나관중. 이렇게 하는데 그건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안다 해도 신의암이나 나관중에 관한 개인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우리 금병무에도 소소생이라고 누가 지었다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개인적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유기 오승은 정도가 정보가 있고 나머지는 결국 뭐냐. 이게 실제로는 이 서유기 배경이 송나라 때 배경이거든요. 네. 송나라 때 이제 휘종 황제 그것도 배경인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송대 배경이니까 원나라 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희극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다가 그게 결국 이제 명나라 때 계속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덧붙이고 하다가 명나라 때 진짜 이런 형태로 오늘날의 형태로 정착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호지. 네. 아, 아마 예전에는 보통 한 20대 혹은 10대 후반 아, 네. 뭐 그쯤에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이 삼국지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읽었을 아마 그런 책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 근데 사실 이게 4대 기서 소설 중에 가장 불온한 서적이거든요. 불온하다? 불온하죠. 아. 왜냐하면 한마디 말해서 관핍민반 정부 관청에 핍박을 하니까 백성들은 일어난다는 거 반항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교 이데올로기에 너무 이제 저항 반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젊어서는 수호지를 읽지 말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마라. 젊어서는 수호지를 읽지 말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마라. 왜냐하면 젊어서 수호지 읽으면 이 뭔가 반체제 혁명화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유교에서 가장 내세우는 임금과 그 뭡니까 부모에 대한 충효라는 이 가치관을 좀 부정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어낸 거죠. 청나라 때도. 이 수호지의 작가가 그렇게 인의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뭔가 정말 폭력적이고 이런 걸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3대 후손까지 5대 후손까지가 다 이제 말을 못하게 됐다더라. 뭐 이런 식의 저주 섞인 것도 좀 풀어내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반체제 이돌로기가 깔려 있다고 이제 본 거죠. 네. 근데 본래 이제 수호지 자체가 약간 그 이름 자체가 혁명적인 건 맞아요. 수호라는 게 아까 뭐 우리가 네. 물가 가장자리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물가라는 것 가장자리 간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이 사회에서 그죠 내몰린 사람들 아니냐 이래 보는데 예전에 중국 시경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중국 주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은나라를 멸망시킨 주나라. 그 주나라의 이제 조상이죠.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공담보가 그 당시 권력자의 포갑을 피해가지고 서쪽 물가로 떠나거든요. 그게 바로 서수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후손인 문왕과 무왕이 결국 혁명을 일으켜서 역성혁명을 해서 은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호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혁명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온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항상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청나라 때도 탄압받고 명나라 때도 아, 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의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중국을 현대 중국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도 이 수호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현대 중국이요? 예. 왜냐하면 마오쩌둥이 가장 좋아한 소설 중에 하나가 수호지거든요. 오. 혁명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이 수호지를 어마어마하게 선전했단 말이죠. 야, 이건 농민의 혁명 사상.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발표를 해요. 마오쩌둥이 직접 발표해요. 근데 이 수호지가 70일 분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로 어떠냐 이거죠. 이거 결국 두목 송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황제에게 투항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농민혁명의 배반자들이다. 아. 그래서 이 소설은 한마디로 노예 근성을 다루고 있다. 자기들이 한번 딱 그 양산방에 모여있으면 농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결국은 투항을 해가지고 대장군이 돼서 같은 처지의 농민들을 탄압했다. 그러니까 얘들은 한마디로 썩어빠진 노예들이다. 이렇게 또 마오쩌둥이 발표하고 이러면서 또 수호지 완전히 까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만큼 이 수호지 나타난 캐릭터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 그 정치적인 찬반을 떠나가지고 생생하게 지금도 그 사람들을 격동을 시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말하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호지를 읽어야지 중국 사람들의 권력관 인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밑바닥을 하는 정서를 아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데 늙어서는 왜 삼국지를 읽지 말래요? 그 늙어서 읽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미 나는 늙었는데 이 삼국지의 영웅 호골들의 기상을 가슴만 아프겠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현실과 이제 너무 다르니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거다 보니까 읽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따지면 읽을 책이 몇 권이나 할 텐데. 그렇죠. 자, 하여튼 수호지 오늘은 여러분께 네. 수호전 혹은 뭐 수호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예전에 그 수호지를 읽던 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 네. 한 남자가 있으면 널 너무 사랑하는 79회 베니스 영화제 초청장 한남자란 영화가 네, 있습니다. 어, 한남자란 영화가 네, 있어요? 네, 네. 원맨이죠. 네. 네, 한남자란 영화가 아마 일본 영화. 네,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가의 네. 그 소설 한남자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죠. 어, 그럼 추리 소설이에요? 이게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미스터리. 네. 화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물론 일본 작가 미미 여사가 원작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가 의뢰를 받는 거죠. 어떤 부인이 자기 죽은 남편 조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죽은 남편에 대한 네. 조사를? 그러니까 왜 조사를 하냐니까 죽은 남편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거짓이다. 어,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네, 그래서 뭐 일본 아카데미상에서도 한 8개 부문 수상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폐막작으로 선정이 된 요 영화에 저희가 또 초대권을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신청 링크는 저희 영상 하단에 보면 네, 뭐 네, 그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네. 저희들이 고정 댓글로 해가지고 게시를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폼을 그 가서 쭉 따라가시면 네. 예, 자동 응모가 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한남자란 영화 물론 요즘에 뭐 영화 대전입니다. 오펜하이머부터 시작해갖고 네. 뭐 우리나라 영화들도 그 뭐 밀순이 더 문인이 달짝지근 비공식 작전의 달짝지근 뭐 정말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이 영화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한남자 뭔가 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저희 싶습니다. 다 같이 노래 한번 불러요. 시작. 한 남자가 있어 너무 사랑해. 아유 좋습니다. 한 남자. 네, 특히 히가시노 게이고 이제 작가의 원작인데 히가시노 게이고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죠. 아, 그래요? 그래서 관동대지진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일본 도쿄 도지사가 그런 글 같은 거 안 보낼 때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우리 한일 관계 안 좋았을 때도 한국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우리 입장만 내세운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가지고 상당히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아. 통하죠. 그래서 그런 양심적인 지식인이 원작으로 해서 또 이런 영화들이 또 잘 또 많이 보고 이러면 또 서로 민간 간에는 계속해서 서로 이제 열린 그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호지 수호전을 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네. 스토리를 바로 좀 들어가나요? 네. 근데 이게 스토리가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많고 하다 보면 이게 등장인물이 많아갖고 많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막 캐릭터 중심으로 줄거리를 말하되 캐릭터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 영웅들이 네. 양산박에 모이는 과정들이 사실 1권부터 6권까지 네. 이문열 씨 기준으로 아니요. 그게 그 다 그냥 수호전에 다 그렇습니다. 아, 네. 수호전이 전체가 몇 권이죠? 아, 전체가 몇 권이라기보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70회본이 있고 70회본 그다음에 이타고라는 또 사람이 100회본을 쓴 게 있고 명말 명나라 때 또 그다음에 120회본이 있고 140회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판본이 많아요. 그중에서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양산박에 모이기까지가 70회본이죠. 70. 그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뒤는 이제 뭐 그 영웅들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건 이제 많이 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거는 뭐 결국 싸움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반란 진압하는 이야기니까 알겠습니다. 크게 뭐 개성적으로 캐릭터가 살아있는 이야기는 아니라 가지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 양산박에 영웅들이 모이는 네. 이야기 캐릭터 중심으로 한번 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산박의 수호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원형은 한 12세기 초반에 이제 이 이야기가 탄생했거든요. 12세기 네. 송나라 때 그 초반에 탄생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송나라가 본래 북송 북송과 남송으로 나뉘거든요. 그 송나라가 아주 송나라 문화가 르네상스기였다고 하죠. 정말 네. 송나라 때 문화가 꽃을 피웠죠. 그 도자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게 아주 왕성했고
특히 이제 철기가 많이 정말 이제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그 냄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제 민간들이 대량 보급하니까 요리가 엄청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송나라 때? 네, 고온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리들이 튀김 요리 막 이런 것들이 발전하니까 진짜 중국 문화에 지금 어떻게 보면 원형이 르네상스가 송나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송나라가 문화는 가장 좋습니다만 국방이 가장 약했던 나라였죠.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네. 그래서 송나라 때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뭐 청나라 때 이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식당이 뭐 400석짜리 뭐 이런 데도 있고 400석이 엄청 크잖아요. 네. 거기에 또 종업원도 엄청 많았고 네네. 또 그때 그 이른바 요즘에 식당 같은 데 있는 손님 들어오는 대로 그 메뉴 받아갖고 그거 클립 같은 데다 집어넣고 네. 그거 순서대로 또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 또 뭐 저 종업원이 뭐 주문 실수 받으면 거기서 월급에서 깎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까지 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하여튼 뭐 외식 문화니 네. 뭐 다양한 문화들이 엄청 발달했다 네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대 결국 그 에너지원이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석탄? 석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고온을 낼 수가 있고 그 전에 나무만 쓰다가 이제 석탄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철 같은 거를 좋은 철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이제 좋은 철제 도구들, 식기구들이 보급되니까 네. 재료들, 식재료를 지금까지 못 먹었던 것도 이제 막 튀김 요리든 익히고 뭐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 대신 국방이 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송나라 성립된 게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에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계속 몇십 년간 있다가 쓰러지고 했는데 후주에 그 시시가 이제 왕실이죠. 거기서 조광륜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결국 권력을 양 선양을 한 거예요. 양위를 한 거예요. 조광륜이라는 사람에. 그러니까 이 조광륜이 그래서 이제 왕이 아주 평화적으로 되고 왕이 된 거죠. 송나라를 네네, 만들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가만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송나라를 튼튼하게 나가려면 송나라가 한 400년 갔거든요. 남성국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결국은 신하들의 병권을 빼앗아야겠다. 군대를 사적으로 운영하는 걸 빼앗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장군들을 모아가지고 술을 한 잔씩 권해요. 술을 권한 다음에 이제 편히 좀 쉬라. 고향 가서 쉬시라 하면서 군대를 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게 한 건 좋은데 그 이후로 이제 아무래도 외적의 침입.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송나라 때 이 확립된 전통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후로 쿠데타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사실 문간 통제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은 11년 컨트롤, 문민 통제의 원칙이 송나라가 만든 거예요. 그 대신 근데 군이, 그러니까 그 대신 군에 대해서 숙문 경무가 되는 거죠. 근데 문관은, 송나라 때 과거가 제일 이제 활발해지거든요. 네. 문관은 떠받드는데 무관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약해지잖아요. 네. 무인들을 대우를 안 해주니까 아무래도 무관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이제 북송 시절에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배경이 휘종인데 이 휘종 황제 때 그 당시는 요 나라 있죠. 우리 그란. 네. 강감찬 장군 나옵니다만. 요 나라가 커지다가 그 송나라를 압박했을 때 송나라가 이의제이라고 금나라 있죠. 여진. 우리 그 청나라가 결국 후금이라고 했잖아요. 본래 이제 이때 아골타가 금을 세웠단 말이죠. 거기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네. 송나라가 이게 또 이제 금나라가 커지니까 서로 이제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금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결국 나 1, 2차 침입해가지고 그 정강의 변이라고 해요. 정강의 변. 어떻게 됐냐면 휘종 황제하고 휘종 황제 상왕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줬는데 흠종이에요. 왕 두 명이 황제 두 명이 다 만주로 쫓겨 끌려간 거예요. 왕 두 명이 다 수도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도에서? 수도 동경에서 개봉이죠. 그 당시 이제 송나라의 수도는 낙양에서 더 이제 동쪽으로 있어갖고 그걸 개봉이라 불렀어요. 동경이라 불렀는데 동쪽 수도. 거기서 개봉이 뭐냐면 우리 예전에 유명했던 TV 드라마에 있었죠. 판관 포청천. 네. 그거 나오는 개봉이란 말이에요. 개봉. 개봉부. 그 판관 포청천이 송나라 관리죠. 예. 개작두를 대령하라. 그렇죠. 용작두를 대령하고 네. 개작두. 근데 바로 그렇게 다 쫓겨가면서 완전히 그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수도 소굴이 적국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의 뭐 진짜 권력자들 다 잡아가 버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왕실의 여인들까지 다 잡아가가지고 그 완전히 뭐 그냥 놀이기에 삼은 거죠. 왕비 이런 황후 이런 사람도 놀이기에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 이제 휘종의 아주 막내 아들이었나? 그 사람이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남송이죠. 지금의 어디냐면, 상하이 밑에 항주라는 데 있죠. 항주. 소주 항주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네. 그 항주에, 항주에서 이제 이만, 그 당시 이만이라 불렀는데, 이만에 이제 남송의 수도를 정한 거예요. 그게 그 이제 고종이죠. 그 사람이 고종인데, 그때부터 남송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북송은 멸망했다. 그러니까 그런 난이 일어났던 때가 이 시대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조금 이제 소주는 그 전입니다만, 어떻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냐 이거죠. 한 나라가 유린이 완전 돼버렸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강의 변이 있고 나서 워낙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인육을 먹는 게 상례였다고 하죠. 아, 그렇게 발달했던 나라가요? 북송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외적이 들어오죠. 이러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지방 반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강남에도 여기도 나옵니다만, 뒤섞여 나옵니다만, 박립의 난 했을 때,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송나라 중앙에 금군이 가가지고 300만을 거의 학살했다고 하죠. 농민 300만. 그러니까 뭐 강남도 엉망진창 돼 있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참 그 힘들었던 삶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인육을 많이 먹었거든요. 인육 시장도 열렸고. 인육 시장? 예, 수도에서 인육 시장이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래서 이 수호제 보면 있잖아요. 그 인육 먹고, 인육,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육 만두 있죠. 그게 엄청 많이 나와요, 여기. 그, 실제로 그런 배경으로. 그, 유명한, 이제,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만, 십자파라는 식당 들어보셨어요? 이름 십자파. 십자파? 십자파? 십자파에 가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옛날 강호에서. 십자파에 가면, 이런 이야기요. 큰 나무가 있는 십자파엔 행여 가지 말아라. 살찐 놈은 죽여서 만두소를 만들고, 비쩍 마른 놈은 강물에 내다 버린다. 그 십자파는 꼭 보기에서 이제 사람들 오면 그 있잖아요. 술 같은 데가 우리 중국 영화 대표적으로 그 용문객잔에 나오죠. 신용문객잔 네. 보면 나오잖아요. 이 요관에 왔는데 사람들에게 술에다가 몽환약을 타는 거죠. 마취제를 타가 사람들 정신이 이러면 가서 사람들 해체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살찐 거는 만두 속을 만들고 나머지 비쩍 마라가 쓸모없는 거는 그냥 버리고 그게 바로 이게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니까 이 되게 자세히 나와요. 네. 이 진짜 인육을 어떻게 하고 다 인육에 그 당시 책 보면 인육의 맛도 다 나와요.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뭐 어떤 거는 그거 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게 가장 맛있냐 뭐 좀 말씀 그렇습니다만 어느 부위가 어떤 사람이면 어린아이 두 번째는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태우는데 너무 장작이 많이 든다고 나와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너무 말라가지고 이건 장작이 오래 더 많이 든다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요리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때 이 시대 상황이 정말 혼돈의 시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수호전에도 나오지만 네. 실제로 하여튼 그런 일들은 네. 있었다는 거. 그 기록이 다. 있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수호전에도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수호지 소설하고 최근 이제 이걸 참고할 게 일본의 그 미야자키 이치사다라고 아주 유명한 중국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수호전을 역사로 읽다. 수호전을 역사로 진짜 역사에 사실 그러니까 보면 진짜 이 사실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은 게 많이 나와요. 겹치는 네. 게. 송강이라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그런 걸 이제 하나 있고 또 이제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라고 또 우리 국내 저자가 이 수호전을 아주 열심히 보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이걸 쓴 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수호전을 역사로 읽다 그리고 혼돈의 시대 수호전을 다시 읽다 이걸 네.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수호지 뭐 기존에 나왔던 책들을 네. 기본으로 좀 깔고 네, 네. 네 그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캐릭터들 네. 재밌는 캐릭터들 좀 소개를 해주십니까? 네. 근데 제일 처음에 이 108 호글들이 네. 어떻게 이제 나왔냐 이거죠. 그부터 네.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중국 송나라 때 당시에 나라에 전염병이 막 퍼지니까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저 용호산에 있는 아주 그 도사 장진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이 전염병을 없애야겠다 이래서 관리를 보내거든요. 홍태희랑 관리를 보내가지고 자 그 장진인을 모셔오느라 하는데 이 홍태희가 가가지고 모시러 갔다가 뭔가 어떤 사당에 문이 잠겨 있다 이거죠. 나 저걸 열고 싶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지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흔히 네. 말하는 복마전이 있는 거죠. 복마전. 우리가 복마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어떤 부정부패가 판치는 것을 네. 복마전이라는데 바로 거기 복마전을 딱 여니까 결국은 108요괴가 쫙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약간 어디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판도라하고 네, 상자라는 네. 비슷하네요. 참 이 발상들이 비슷한 거죠. 그죠? 자, 하늘나라에서 본래 이 수호전의 108호글들은 하늘나라의 다 별들이었어요. 임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일을 처리를 잘못하고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지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귀향을 못 합니다. 근데 보통 요괴가 날아가면 뭐 세상에 되게 악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영호걸들이 돼가지고 나타나요? 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보면 우리가 지금 수호전에 108호걸이라고 하지만 네. 지배 체제 입장에서 막 악귀들인 거죠. 아. 사람들 맨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네. 관리에 반항하고 이런 거니까 악귀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수호전에 이 108명의 악기가 풀려났다고 하는데 사실 풀려난 거는 이때 악기는 수호전의 108호글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구라든지 그 아주 고위 관리들 있죠. 고구, 동관, 채경 이런 아주 그 송나라 때 가렴주구를 하고 황제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채웠던 그 고위 관리가 사실은 오히려 그 악기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108호글들에게 나름 정통성을 좀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되죠. 흔히 말하는 별에서 온 그대들인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들이잖아요. 별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성, 천사의 성 다 이런 식이에요. 이름이 다 뭐 하늘나라 별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 뭔가 그죠 단순한 네. 나쁜 놈 이런 게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져 이 108 마왕이 흩어졌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까이 흩어져서 이제 사람으로 성장해가지고 이제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제일 그러니까 1회로 나오는 거는 고구가 나와요.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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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입니다. 고구는 본래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근달이에요. 근달. 네. 근달인데 이 어떤 근달이냐면. 뭐 근달이 모든 걸 다 잘하잖아요. 뭘 제일 잘했냐면 축구를 참 잘했단 말이에요. 축구기라 나오는데 공을 잘 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 잘 차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인물로는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소동파의 서리를 했대요. 소동파의 서리 아전 같은 걸 한 거죠. 네. 밑에 이제 실무 하급 이제 관료를 그런 걸 담당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종, 그 송나라 임금 신종의 사이 왕선에 이제 부하로 갔단 말이죠. 문제는 자, 이 부하로 갔는데 이 왕선이라는 사람이 자기 처남이죠. 처남인 이제 왕자에게 옥으로 만든 그릇을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마침 갔는데 심부름 하려고 갔는데 그 마당에서 그 왕자가 공을 차고 있다가 이 공이 쪼르르 해가지고 고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가 그 공을 가지고 제주랑 불이 본 거죠. 우리 치면 이제. 그 풋볼 아트, 사크 아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가 공 머리로 올렸다가 달렸다 하면서 쫙 멋지게 하고 딱고 이제 왕자한테 딱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완전히 반해버린 거죠. 네. 너 내일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있자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건달 출신이니까 건달들은 기분 아부를 잘하잖아요. 왜냐면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네. 가냐도 빼줄 듯이 아부 잘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덩치가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부 잘하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뭐 이제 제주를 인정받은 거죠. 근데 네. 당시 사람들은 축구를 아주 비천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축구를 가리키는 스승들은 기본적으로 하층계급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축구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귀공자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승한테는 본래 감사의 절을 하고 예의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이 축구는 어떻게 하냐면 스승이 제자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가르쳐준 수업료 주고 해서 너무 고맙다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천한 거냐 이거죠. 제자한테 절을 해가지고 그걸 받는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구를 막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고구가 진짜 축구를 잘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이 고구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 이미지를. 자, 문제는 이 고구가 그 왕자 집에 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왕자가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 거죠. 졸지에 뭐 예를 들어 자기 형이 갑자기 왕이 되었는데 황제가 되었는데 형이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황제가 돼버린 거죠. 네. 그 사람이 바로 휘종이에요. 오늘 말하는
그러니까 이 휘종이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고구, 너도 한 자리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구에게, 우리로 치면 군대의 뭐라고 할까, 최고 책임자 퇴위를 시켰거든요. 뭐냐면 우리 치면 요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군이라는 이제 중앙군이 있는데 크게 이제 3개 사령부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걸 책임자가 됐거든요. 우리 치면 1군, 2군, 3군이 있었잖아요. 네. 군사령관 대장을 시켜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뭐 졸지 하루아침에 군사령관. 갑자기. 네. 그러니까 이 뭐 벼락출세를 하게 됐잖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자리에 임명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시 보내고. 그런데 한 명이 안 오는 거예요. 누가 안 오냐. 왕진이라는 사람이 안 온단 말이죠. 왕진? 왕진. 왕진이 누구냐면 일종의 교두 역할을 한다고 해요. 교두. 교두? 교두? 교두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 무술 교두 있죠. 무술을 가리키는 군인들에게. 네. 교관 같은. 교관이죠. 네. 근데 이게 아주 높은 몇은 아니고요. 네. 여기서 작은 책을 보니까 하사관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 학업 군인인 거죠. 아. 교관도 근데 보통. 네네네. 하사관이. 그렇죠. 많이 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왕진이 안 왔다 이거죠. 네. 내가 지금 취임한 지가 보름이 돼가는데. 건방진 왕진 같은이라고. 그렇죠.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왕진이, 그러니까 언놈이 안 왔어. 해가 왕진을 보니까 젊은 날에 자기가 이 왕진의 아버지에게 호되게 이제 맞았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잘 걸렸다 된 거죠. 네. 불러가 너 왜 안 왔어 하니까 아, 몸이 너무 아파가 그동안 그동을 못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왔어? 아니 태위님께서 부르시니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막혔네요. 네, 왕진이 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노모를 모시고 바로 이 수도를 떠나야겠다. 아, 도망가요? 안 그러면 좀 큰일 나니까. 도망을 치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도망을 치러 갔다가 해엄현, 해엄현이라는 동네로 가가지고 그게 사시 집승촌이 있는 거예요. 사시, 우리 역사할 때 사자 쓰는데 네. 거기에 사진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젊은 도령이.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조금 좀 하다가 요거는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캐릭터를 할게요. 사진 씨. 군문용 사진. 아, 이 사람은 호글들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아홉 마리 용웅 그죠? 문신을 갖고 있을 네. 만큼 아주 아름다운 젊은인 거죠. 그 이 사람한테 이제 무예를 가르치게 되니까 스승으로 모시고 돌봐주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래서 이제 왕진이 이 집에 그 군문용 사진의 집에서 대접을 받고 하면서 왕진은 그 이후로 그냥 이제 사라져요. 다시는 안 나타나요. 다시는 안 나. 이 네. 108 이제 호골들은 안 나타나고 네. 그냥 사라지는 걸로 나오고 이제 사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이 시작되는 거죠. 사진이 이제 왕진에게 배워가지고 이제 자 이제 무술을 배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고구라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이제 태위가 됐잖아요. 그렇게 등장 중앙정부의 이제 관료가 되었고 그러면서 왕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왕진이 사라지고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왕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왕도랄까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왕도 정치랄까 뭔가 왕의 어떤 그런 것들 상징하는데 그게 사라졌다 이거죠. 그러기엔 너무 근데 교관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지위가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이름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왕진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만 왕이 나아간다는 뜻인데 네. 왕이 이제 나아가지 못하고 사라진다 이거죠. 그 사진 사도 역사사자에다가 나아갈 진짜인데 이때 사라는 것은 민간의 이야기라는 뜻이 있대요. 민간 그러니까 이제 관리 중앙의 왕이 사라지고 민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진을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이 아, 왕진에서 사진으로. 네, 그러니까 아. 왕진이 사라지고 이제 사진이 등장이 시작한다. 네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진이 네. 아주 이제 호쾌한 호걸인데 그 동네에 이제 도적들이 항상 있는 거죠. 산에 네. 그 도적들을 결국 이제 자기들한테 뭐 쳐들어왔는데 걔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니까 아 이제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산적들하고 어떤 교류를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호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호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협도 배웠습니다만 법적인 정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노모스라고 하는데 딱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이것이 법이고 이것대로 따라야 돼. 이게 아니라 법에는 어긋날지라도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하면 우리는 서로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자. 네. 이게 이제 협이거든요. 약속을 서로 하면 반드시 우리는 지킨다.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협객의 윤리인 거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태어나봤자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나도 나를 못 지키고 나라도 그렇죠. 나를 못 지켜주잖아요. 네네. 그럼 나를 지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같은 처지의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자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같이 편을 먹고 너가 만약에 무슨 일 당하면 내가 그 복수를 해주고 내가 만약에 무슨 일 당하면 너가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딱 완전 이게 흔히 말하는 피로한 맹세. 의형제를 네, 그게 거죠? 엄청 강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보면 그 지금도 우리가 중국에서 말하는 관시라는 것들의 원형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관시. 이게 진짜 혈연의 관계 이상이 돼버린다 이거죠. 서로가 마음이 통한다는 거 쉽지는 않은 건데 이제 요런 형태로 보면 나오죠. 도적이라도 이 사진은 어마어마한 부호고 그 지방의 유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도둑놈하고 우리가 왜 저 사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딱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하면 사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는 자기 집사가 그 심부름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길가에 쓰러지게 됐는데 그때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얘 품을 뒤져보다 보니까 뭔 편지가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결국 산적과 사진이 서로 이제 교류하는 편지니까 이 사냥꾼은 잘 됐다 이거 관측청에 갖다 바치면 나는 이제 큰 돈을 받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진이 사진집으로 관군이 몰려오고 이 와중에 결국 사진은 이제 관군은 처리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재산 정리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홀로 떠나게 된 거죠. 그 왕진을 찾으러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는 과정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유명한 이제 노지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노지심 이제 나오는군요. 네. 네. 노다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술을 마신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지심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참 이 노지심이야말로 여기서는 하급 군인으로 나오거든요. 네. 노제알로 나와요. 제알이라는 게 우리 치면 뭐 하사, 상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상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소호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하면 노지심. 노지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레슬러도 네. 그 이름을 땄겠죠. 최고의 이제 인기 캐릭터인 거죠. 왜냐하면 일자 무식이에요. 글도 하나도 모르지만 말 그대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남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인이에요. 양인. 양인? 네, 밝을 양. 그러니까 우리 음양을 할 때 양. 빛 벼장자 밝은 사람인 거예요. 극과 속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의협심과 정의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음인이라면 누구냐? 음인, 음흉한 사람.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중국 현대 정치로 보면 덩소평, 시진핑 이런 사람들 음인에 속하죠. 의미는 이 사람들 속을 몰라요. 아주 계략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뭐 중국 여행 갈 일은 없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그렇다고 바꾸신다고 해서 네. 네 비자 발급이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양이나면 이제 80년대 그 이제 80년대? 우리 네 1980년대 강택민 강택민보다 그 결국 그 사태 천안문 사태의 네. 한 원인이 됐던 후야오방, 호요방 같은 사람들. 그 공청단의 아주 책임자였고, 아주. 좀 호탕하고. 그러니까 극과 속이 투명해요. 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후야오방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많이 꼽죠. 뭐 참을성 좀 없고. 아니, 참을성은, 그러니까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내, 그걸 위해서, 네. 나의 사욕을 위해서, 이 사익을 위해서, 그걸 못한 스타일들은 아니죠. 후야오방, 근데 보통 양인들은, 항상 음인한테 당해요. 항상 보면 또. 그게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은 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보통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막 좀 약간 즉흥적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과격한 이런 사람들을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제일 그게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계산이 숨어있지 않는다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행동은 아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저 말에 진정한 속뜻은 뭘까? 일본 말로 하면 그 혼내, 예, 혼내가 뭐냐 이거죠. 본심이 뭐냐 보거든요. 본 마음이 그걸 피곤하잖아요. 아 그 스트레스가 없네요. 이 행동을 하지만 이 행동은 뭘까?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극과 속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뒤끝이 없거든요. 그럼 편하잖아요. 이 사람은 딱 이해가 바로 되잖아요. 이 사람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잖아요. 그 다른 걸로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비록 이제 약간 좀 폭력성은 있을 수 있어요. 예, 폭력성 있고 조금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상황만 지나가면 이제 뭐 그 뒤로 걱정할 일도 없고 그 이 사람의 말에
진짜 뜻이 뭔지 네. 굳이 내가 막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 오히려 차라리 이 사람이 낫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 투명하니까 신뢰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한데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성격이 불리하죠. 비즈니스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 딱 보여주니까 그 이제 요리하기 좋겠죠. 좋아하는 사람이랑 싫어하는 사람이 딱 나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 대신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해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스타일들은 뭐냐면 강강약약이죠. 자기 상관한테는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 또 참아 어떻게 못하거든요. 그럼 인기는 많은데 본인은 내실이 없죠. 남는 게 없고. 조직에 가면 항상 진급이 안 되고 항상 물을 먹게 되고. 왜냐? 윗사람이 인사권자잖아요. 아무리 아래 인기 있어봤자 또 아래 그런다고 해서 또 아래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아니 이 사람이 아무 순수하지만 기본적으로 화를 내고 이러면 또 다 칠잖아요. 사실은 강강약약하는 사람들은 위아래 다 사람이 없고 외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매우 손해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대체로는 다 자기 이익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거짓말도 좀 하고 네. 좀 이렇게 속으로 좀 숨겨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저 사람은 나와 달리 저렇게 막 다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 생기고 하는데 결국 이제 사회생활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그렇죠. 나는 경우가 좀 많다는 노지심도 그랬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진정한 그런 사람이죠.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호자는 한마디로 술의 책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술 먹고 사고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지심, 뭐 무송, 그 바로 무대랑의 동생 무송 우리 금병매에서 결국 그 방금 전에 그 유혹에 형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꿋꿋했던 그 무송 호랑이를 때려잡은 타호무송 호랑이를 때려잡은 사람이에요. 맨 주먹으로. 그 무송도 술만 먹으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사람을 패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뭐 거의 이제 술 먹으면 한번 진짜 완전 흔히 말하는 꼭지가 흔히 말하는 이성을 상실하면 그 15명을 죽이는 걸로 나오죠. 아이고야. 그래서 딱 그 다음에 멋있다고 해야 될까? 이걸 사람들마다 이게 너무 폭력적이라는데 딱 죽이고 나서 갑자기 막 흥이 오르잖아요. 막 이러면 어떻게 썼냐면 흰 벽에다가 옷 있잖아요. 흰 옷을 쭉 이제 째가지고 헝겊으로 죽은 사람들의 피에 적셔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여기 이들을 죽인 사람은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이다! 라고 딱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일종의. 내가 이 놈들을 내가 다 죽였어. 라고. 잡으러 올테 모아봐라. 네. 다 그는. 그러니까 전부 술로 인한 사고들이 많죠. 그리고 술만 들어가면 또 이제 쌍도끼를 들고 완전 살인기. 흑선풍 이규. 술만 들어가고 다음에 이건 완전 이 사람은 진짜 타고난 뭐라고 할까 살인 본능 있잖아요. 내추럴 본킬러예요. 쌍도끼 들고 그냥 신나게 막 다 죽이는 거예요. 막 쌍도끼로. 호랑이 네 마리 때려잡는데. 어쨌든. 흑선풍 이규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퀸틴 타란티노 같은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폭력의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그래서 아까 말한 이건 너무나 잔혹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퀸틴 타란티노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니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거죠. 우리 상상 속에서 별하별 상상 다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상상이 안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 이거 현실에 영향을 준다 당신이 폭력 장면을 영상으로 묘사하고 폭력 장면을 우리가 글로 읽으면 아니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애들이 그때. 다 보고 배운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 어떤 사람은 이거는 취미 판단으로 바라봐야 된다. 미적 판단이다. 이거는 감성인데 그것을 자꾸 윤리적인 판단으로 여기 시시비비를 따지려 하느냐. 이것은 아름다우냐 추하냐의 문제지 문학에서 왜 그것을 윤리 문제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이론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죠. 근데 그 술에 그게 큽니다 여기서. 네네네. 자 그렇게 이제 노지심하고 사진이 그래서 네. 이제 결국 이제 뭐 사진이 왕기를 찾으러 왔다가 네. 노지심하고 만나게 되고 네. 그 노지심하고 만나서 술을 먹다가 아주 공경에 찬 김치련 부녀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김치련이에요? 김치련 부녀로 나와요. 치련이로 나오는 거죠. 김치련이. 치련. 네. 김씨들은 뭐, 그, 많아, 아, 좀, 김씨도 있군요, 그죠? 그랬다지면. 중국에? 중국에. 아, 있죠, 있죠. 예.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녀가 한마디로 먹고 살게 없어가지고 딸을 이제
그 말하는 돈 많은 집에 돈을 받고 이제 팔고 그래가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 딸을 사간 놈이 빨리 영수증만 쓰라고 하고 나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네.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그 사연을 듣고 노시심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아하, 못 참아. 그래서 이제 푸죽간 주인 바로 정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정도. 네. 이 정도라는 사람이 예, 여기서 뭐 별명이 진관서로 나와요. 관서 지방을 이제 제압한다. 진이랑 누를 진짜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 중앙 금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휘하는 지휘관 장군의 뒤를 좀 봐주는 사람이 진관서란 벼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있는 중앙군 주둔 사령관의 도와주는 이제 직책이 진관서란 말이죠. 말이 좀 그런데. 아, 진관서라고 하여튼 벼슬이 있습니다. 지방에. 근데 그 벼슬 이름을 이 정도가 쓸 만큼 한다 보니까 아, 그 뭔가 권력자하고 네. 뭔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관서. 진관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화바상 노지심하지 별칭을 붙이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진관서 정도라는데 이 정도를 결국은 아. 가서 아, 이게 참 재미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정도를 약을 잘 사 올리거든요. 부족한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가 노지심이요? 네, 노지심이 가서 이제 약을 올리거든요. 네. 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우리 장군께서 특별히 명령이 내렸다. 살코기 10근을 잘게 다져라. 들어가지고 아주 잘게 다져라. 절대 비계 한 점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도가 야, 자기 그 뭡니까? 직원한테 점원한테 시키려고 하니까 너가 직접 해라. 이거는 우리 장군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너가 네.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쫄쫄쫄 쓰는 거죠. 6kg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한 근이 600g이니까 뭐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쓸었단 말이죠.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갑자기 자, 이제는 비계 10근을 또 쓸어가지고 잘 다져라 된 거예요. 비계 10근을. 네. 살코기 한 점이라도 섞이면 안 된다. 네. 그게 또 정도가 꾹 참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연골 10근을 뼈를 잘 썰어가지고 다져라. 그러니까 갑자기 정도가 지금 나보고 놀리는 거냐, 지금 장난치려고 하는 거지 하니까 그래 이놈아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시에 붙은 거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노지심이 이제 주먹이 또 천하무적일 거 아닙니까. 세대를 쳐가지고 정도가 저 세상을 가는 거예요. 아, 저 세상까지 가요? 주먹 세대를 쳤는데 뭐냐면 근데 이 주먹 세대를 치는 게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를 치고 눈두덩이를 치고 관단호를 치는데 이게 후각, 시각, 청각 이 장면하고 같이 결부해갖고 설명하거든요. 자, 코를 먼저 쳤단 말이에요. 콧등을. 코를 치니까 어떠냐. 장 있죠. 우리 된장, 고추장 파는 이런 하지. 장을 파는 가게가 부서진 것처럼 이 코를 치니까 어떠냐. 콧물과 막 이렇게 티 나올 거 아닙니까. 짠맛, 신맛, 매운맛 이게 쫙 장 파는 가게가 부서지면 온갖 맛들이 다 터져나올 거 아닙니까. 정도의 콧전등을 치니까 코뼈가 부러지고 하면서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쏟아지면서 그런 코가 또 후각이잖아. 이게 확 나오는 식으로 네. 코를 한 대 치니까 장 파는 가게가 부서진 것처럼 되었다.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눈두덩을 치니까 눈이 또 이제 부서졌단 말이에요. 네. 눈알이. 참 잔인합니다. 근데 딱 부서진데 거기는 뭐냐 하면 비단 가게가 문을 연 것처럼 붉고 검고 보라색 물이 터져 나왔다 이거죠. 비단 가게가 문을 연 것처럼. 시각적인. 눈이니까 시각이잖아요. 눈은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치니까 비단 가게가 문을 연 것처럼 막 피하고 이런 거 막 터져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관자놀 이쪽에 귀 쪽이잖아요. 관자놀을 치니까 어떠냐? 한마디 말해서 이제 수륙제를 그러니까 막 굿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굿 같은 거 할 때 막 온갖 뭐 석경 장바라 자바라 뭡니까 징 소리 이거 막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륙 도량처럼 막 이게 석경 징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그러니까 참 이게 아니 묘사는 참.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코를 치니까 장파는 가게가 부서진 것처럼 이 맛들이 다 터져나오고 눈을 치니까 비단 가게가 문을 연 것처럼 막 터져나오고 귀 관자놀을 치니까 귀 그 우리가 제사 지내고 이럴 때 구달 때처럼 온갖 소리가 다 터져나오듯이 해서 정도는 저 세상으로 갔다라고 묘사했거든요. 아, 그 부분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신 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묘사 묘 뭐가 그게 아, 묘사가 아니, 묘사가 참 그 신선해요. 신선해요. 어쨌든 저 세상으로 갔군요. 네. 저도 근데 처음 일당백 커피를 딱 마시는 순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입에서 뭐가 터졌나요? 입에서
이게 막 아, 그 전까지 먹었던 내 모든 음식물들이 너무 형편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는데 내가 뭘 먹었나. 아, 그 전에 라면 튀어나오고 만두 튀어나오고 했는데 네. 또 코에서는 아, 그동안 맡았던 화장실 냄새 이런 거 다 튀어나오면서 아 이제 그 완전 정화를 했죠. 네, 그리고 그 까만 그렇다고 완전히 까만 것도 아닌 약간 그 갈색의 좀 이런 색깔을 보면서 네. 내 눈도 싹 정화가 돼. 바로 1단계 커피였습니다. 야, 오감이 다 만족하는. 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이제 바람이 좀 시원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 마지막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좀 즐겨 보시고요. 네. 따뜻하게 즐기셔도 좋고 특히나 아, 선물용이나 아니면 이제 카페 홍보용 가게 회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패키지를 멋지게 예쁘게 네. 각 기사의 브랜드 로고로 또 맞춰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저희 1kg 커피와 상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요,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다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결국 네. 보니까 이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결국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죠. 살인자 됐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갈까 방황하고 있는데 예전에 도와줬던 김치는 부녀 있죠. 네. 그 부녀가 마침 조원회라고 아주 부자의 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논을 좀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부녀를 완전 구해준 사람이 다니까 이 사람이 그 아주 큰 시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오대산 문수원의 큰 스님에게 노지심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심이라는. 그 본명을 받게 되는 지심. 네, 지심이죠. 본래는 이제 노달이었죠, 노달. 노달. 노달이었는데 이제 지심이란 본명을 받으니까 노지심이 네. 된 거죠. 노달이었다가 노지심이 노지심. 됐고. 근데 거기서 뭐 제대로 살겠습니까? 평소에 술 먹고 이 영웅혹을 열흘 남아가. 그러니 계속해서 거기서 술 먹고 또 사고를 치고 또 돼지고기 가지고 와서 스님들한테 막 먹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너는 수도 삼국사관 큰 절로 보냅니다. 큰 절에 가니까 채마밭 있잖아요. 야채, 채소. 그 채마밭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채마밭지기를 시키니까 또 건달들이, 동네 건달들이 또 놀러 오잖아요. 건달들 또 한 방에 제압해버리니까 건달들이 형님으로 떠받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뭐라고 할까, 이 지팡이 같은 거 있죠. 그 스님들이 짚는 지팡이, 선장이라는 네. 거를 자기가 대장간에 맞춘 거예요. 우리 치면 62근이니까 한 37kg짜리. 이거는 막 그냥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장사니까. 그러니까 채마밭지기 하면서 뭐 그런 것도 무술 딱 이런 거 수련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든 또 금군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 무술을 가르치든 임충이 보고 탐복을 하는 거죠. 너 정말 당신 스님 왜 이렇게 이 멋지다 이러니까 임충하고 이제 결국 또 서로 교분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임충이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임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108명이 이제 하나하나 등장하는군요.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사실 그냥 노시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나중에 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뒷일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정말 이게 참이다 생각하면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바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타인이 저지르는 죄악을 막으려다가 일어난 거다 이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를 사람 때리는 거 무조건 죽이려고 폈냐 이거죠. 그 김치는 부녀를 그렇게 이 속이고 사기치는 나쁜 놈이니까 응징하는 차원에서 이런 네, 거다. 네, 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노지심을 가장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지심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송나라 역사책 본 기록에 좀 있거든요. 수도 개경에 그 절에 한 스님이 하도 이제 완력 자랑을 많이 했다더라. 요런 것들하고 엮어가지고 다 책을 쓴 것 같아요. 너 그 108명의 캐릭터가 다 그렇게 달라요? 아니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제 여기 보면. 대표 캐릭터들이 좀.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36명의 이제 네.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그 청강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72명의 지살승이라 해가지고 다 별이지만, 그러니까 36명이 좀 더 이제 주 메인 캐릭터고, 72명이 약간 서브 캐릭터인데, 그 메인 캐릭터도 다 완전히 다 하긴 힘들고, 이제 뭐 대표적인 것들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전개되어 가고 있죠. 108명 중에 3분의 1인 36명이 조금 더 메인 캐릭터고, 캐릭터인데, 네. 72명은 약간 좀 서브 캐릭터고, 네네. 36명 중에도 오늘은 이제 대표 선수들 네, 지금 뭐 저희가 왕진하고 사진은 이제 그
도입부에 이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왕진과 사진은 이제 왕의 역사에서 백성의 역사로 역사. 좀 바뀌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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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의미가 좀 아마 들어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지심을 노지심 그러니까 노지심은 나중에 보면 참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인간적 광채가 넘치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지심을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책에 나오죠. 경권을 보지 않는 화상 주육의 사문인 노지심. 무슨 말이냐면 불경 책을 안 본다는 거야. 아. 화상인데 경건을 보지 않고 주육 술과 고기의 사문. 사문이 있는 사람이 술과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불문에 들어있는 사람. 근데 주육의 사문 노지심 이렇게 나와. 근데 아주 이게 유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니 이 사람 파괴한 거 아니냐 싶은데 성속에 구분이 없는 사람인 거죠. 사문이 뭐죠 근데? 사문이 그 불문에 들었다고 할 때 우리 사문 아. 사문에 사문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의 스님들을 보통 사문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아. 사문의 이론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아, 아, 아. 문이란 건 보통 문화 문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문이라고 할 때는 이제 네가 스님 승단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러니까 기존의 룰을 깨는 아주 멋진 남자 뭐 이런 정도 민중의 영웅입니다. 민중의 영웅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합니다. 화화상이라 할 때 화자라는 게 아까 말한 뭐 꽃 문신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중국에서 보통 바람둥이 플레이보이라고 화화 뭐 낭자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화자 할 때 남봉꾼 뜻도 있고 네. 남봉꾼 뜻도 있고 화화 태세하면 또 아주 막 그 뭐라고 할까 무슨 귀신같이 사람들 탐욕을 이제 사람들 괴롭히는데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화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중첩돼 있는데 네. 이 노지심 화상 노지심은 그러니까 성속의 구분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물 흐르는 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사실 수도자일 수 있는 거죠. 집착을 안 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뒷일이고 뭐 아, 내가 이거 하면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까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양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네. 있겠죠. 물가에 모인 양산박에 모인 네. 108명의 영웅 이야기가 이제 수호지인데 네. 거기에서 뭐 이 수호지의 문을 여는 왕진과 사진 네. 이야기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노지심, 그다음에 이제 뭐 김치련 씨, 김치련, 그다음에 네. 뭐 정도, 임충 요 정도까지 네, 네. 이제 네. 저희가 간략하게 좀 네.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물론 이제 수호지에 대한 기본적인 네, 네. 이야기를 좀 전해 드렸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캐릭터들의 네. 불꽃잔치는 네. 저희가 2부에서 한번 좀 전해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2부에서 네. 다룰 사람들이 표자도 임충, 표자도 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금군에서 창봉을 가르치는 일종의 교관이었죠. 그리고 청면수 양지. 청면수는 뭐냐면 얼굴이 푸르다 이거예요. 푸를 청자. 얼굴이 푸른 짐승. 이런 뜻이에요. 얼굴이 푸른 짐승? 예, 이 사람도 이제 하급 관리인데. 아바타 아니에요? 그렇죠. 칼을 아주 잘 써요. 예. 약간 한신 이야기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절대 빼뜨릴 수 없는 이 수호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타호. 타호.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리고 결국 또 행자무송이죠. 여기도 이제 스님 역할을 하는데 행자무송이 나오죠. 방금년과 형 무대, 선문경. 그 이야기를 또. 방금년? 우리 금병무의 주인공 방금년. 방금년 여기도 나와요?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를 발전시킨 소설이 바로 금병무. 스피노프예요 그게? 네. 그게 금병무입니다. 아. 네. 바로 그게 금병무입니다. 수호지의 한 그 부분을 인물을. 너무 그게 인기가 좋으니까. 아. 그 이제 섹시한 막 그 방금년과 그리고 아주 바람 잘 피는 선문경 이 이야기 너무 재밌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요거를 발전시켜가 떼가지고 선문경이 얼마나 바람을 잘 피는지 막 여자 이런 관계를 계속 발전시킨 게 바로 이제 금병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호지가 정말 그런 많은 어떤 컨텐츠의 그 근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흑선풍 바로 이규 살인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주인공인 송강. 그 사람 정도 하면 우리가 이제 수호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좀 많이 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약간 저 양산박 유니버스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요 이제 세계관에서 네, 네. 다양한 캐릭터들이 네. 각자의 어떤 그 개성을 가진 네. 모습들로 이제 이 소설에서 등장을 하고 그 중에 또 정말 인기 있는 어떤 친구는 따로 마치 그 아이언맨처럼 네. 나와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여서 또 어벤져스처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왜 소설이 인기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살아간 사람들은 꿈과 희망이 없잖아요. 너무 암혹한 현실이고 국가 권력이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딱
각각의 개인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뭔가 큰 집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한마디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빼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음란한 여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호전은 보면 여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수호전의 세계인식입니다. 재앙을 부르는 것은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부르는 양대축이 나와요. 양대원이 첫 번째는 관가. 그 정말 부정부패하는 가림주고 하는 결국 관의 관리의 문제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지금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여인의 색욕이란 말이죠. 그게 결국은 양대축이에요. 갈등을 일으키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예전에 미국 서부극 느낌 많이 나거든요. 네. 미국의 서부극 보면 아주 여성 혐오가 나오잖아요. 예전에 한번 우리가 했습니다만 그 미사지니 여성 혐오 정서가 서부극에 흐르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워낙 그 당시 서부에 남자 남초사회잖아요. 네. 남자 목욕탕이란 말이죠. 네. 그럴 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여자에 대해서 막 억수 혐오하고 여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미국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여자로 인해서 우리 형제 이 우리 형제 같은 사이가 다 멀어졌다. 아이 그럼 저 여자 죽여버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소원이 딱 그런 식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재미있는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음란한 여인들 뭐 이렇게 제목이 돼 있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십자파 인육 공방 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이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중국의 4대 기서 중에 하나 수호지 여러분께 재밌는 캐릭터 이야기 계속해서 2부에서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